유엔군 참여로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정말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 글로벌 중추가 될 역사적 배경과 또 그런 또 실력을 키워왔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단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바라보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막고 막는데 그때 많이 도움 준 나라는 호주 같은 나라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불편하지만 일본에 또 좀 합리적인 사람들, 다음에 인도, 새롭게 온 인도, 다음에 EU, 또 아시안 이런 국가들과 해서 전 세계가 불행해진 일이 없도록 이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걸 견인할 수 있는 게 한미동맹이라는 채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요. 네. 종전선언 얘기 조금 여쭤볼게요. 네. 종전선언이 현실적으로 아주 막 우리 몸에 막 체감되는 그런 선언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현실 우리 뭐 일반 국민들의 일상 혹은 우리 군의 어떤 큰 전략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사실은 종전선언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간절히 종전선언만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평화협정도 바라고 남북이 공동경제공동체로서 서로 각각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로 교류협력까지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종전협정이 뭐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냥 북한의 그 평화위장, 평화공세일 뿐입니다. 종전협정을 하기려고 그러면 북한이 최소한 뭐 핵미사일 모라토륨이라든가 더 이상 실험을 하지 않겠다든가 하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사실은 2005년에 9.19 공동성명, 6자회담을 통해서 만든 뭐 영어로는 September Declaration이라고 하는 9월 공동선언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종전선언뿐 아니라 이제 어떤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이루어나가는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유엔이 제재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 전체 맥락을 가지고 해야지 갑자기 그 중에 하나를 뚝 떼어내어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대통령 시기에 뭐 잠깐 국민들한테 안도감을 주는 뭐 이런 쇼일 수는 있겠으나 그게 아무런 실제적 효과가 없는 거죠. 예, 근데 뭐 저 베트남 전쟁 때 보면은 그 구정 총공세 할 때 그때도 보면은 무슨 뭐 베트남 사이에서 종전이니 뭐니 비슷한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라는 것은 냉혹하고 또 서로 맞서고 있는 특히 이렇게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무력으로 이렇게 이걸 제압하려고 하는 북한 김정은 이런 정권이 있는 한은 그것은 평화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우선에 북한이 핵 주먹을 풀어야겠죠. 핵 주먹을 쥐고 있으면서 우리만 악수를 하려고 자꾸 접근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먹과 손바닥이 마주쳐서 악수가 되지 않죠. 이제까지 쭉 그 한미 관계 70년을 돌아봤는데 이제 한미 관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당장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역시 우리가 이제 한미 관계 또 미중 사이에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 뭐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새우가 아니다 그 돌고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워낙 고래가 커서 이 돌고래도 잘 움직이지 않으면 또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우리 외교적인 난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19세기 말로 돌아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막 굉장히 세계 각국이 지금 각축을 하고 있고 이제 그동안 어떤 글로벌리즘에 따라서 통합되어 된 세계적인 공급망도 지금 분질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나는 그게 지난 100년의 역사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이 아니죠. 이제는 130년 전에 19세기 말부터 우리가 어떻게 열강의 침탈에 맞서 왔는가 또 어떻게 그 당시 어떻게 했었는가 이게 이제 그런데 결국에는 세계 어느 나라 동서공을 보더라도 동맹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굉장히 지금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슈퍼 울트라 국가였다면 지금은 벌써 중국한테 자칫하면 뺏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가 필요한 겁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한미동맹이 무슨 종속적인 동맹이 아니고 굉장히 자주적인 동맹이고 우리가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 가면 미국 대통령이 바로 만나줍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 저는 이제 그걸 세계에서 꼭 필요한 나라, 세계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세계가 좋아하는 나라를 만들자. 지금 뭐 때문에 우리나라를 다 필요합니까? 반도체, 2차전지, 또 디스플레이 같은 우수한 기술력과
또 소프트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BTS부터 해서 뭐. 제가 외국에 지난번에 테슬라 부회장을 만났더니 나도 모르는 우리나라 그룹들을 뭐 그 아들, 딸들은 다 안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백범 김무수진이 꿈꾸던 문화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5천만에 국민소득 3만 불을 이룬 7개국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 미국한테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딸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을 이끌어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떻게 보자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든가 쿼드 같은 것도 일본, 호주, 인도가 미중 각축 사이에 우리가 그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 두 나라를 어떻게 멈추고 이 두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저는 공동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도 늘 열린 마음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 투기대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 나서서 설득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도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기업의 이익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일부 규정들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우리 이익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미국으로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은 일방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정말 전략적인 사고와 또 국민적인 공감을 해서 역사에서 배우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났던가. 그리고 동맹이라는 게 강요된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억지로 얻어낸 것이라는 사실. 또 유엔군 참여로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정말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 글로�될 중추가 될 역사적 배경과 또 그런 또 실력을 키워왔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단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바라보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막고 막는데 그때 많이 도움 준 나라는 호주 같은 나라입니다. 호주,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불편하지만 일본에 또 좀 합리적인 사람들, 다음에 인도, 새롭게 온 인도, 다음에 EU, 또 아시안 이런 국가들과 해서 전 세계가 불행해진 일이 없도록 이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걸 견인할 수 있는 게 한미동맹이라는 채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했던 동맹 성공한 동행 저 책 마지막 부분이 예. 미국 하원의 일본 위안부 문제 예, 교탄 예. 결의 부분입니다. 예, 예.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한미일 이 국가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해본 것 다 해봤습니다.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일본도 한번 혼돈해보고 일본에게 지금 위안부 역사 교육을 시키라고 만장일치로 우리가 뭐 한국 정부가 한 건 아닙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결국에는 우리 교포들이 이뤄낸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서 미국 하원의 동의를 얻어낸 셈인데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미일 간의 대화를 통해서 또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 북한의 그 핵 강국화 이런 것들이 일본의 그 우파들의 성장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구들의 이 사람들은 일본 그구의 특성은 네트 우익이라 그러는데 혐한 혐중입니다. 혐한을 통해서 막 자기들 내부의 직을 끌어내고 말하자면 한국은 이등 국민 자기 식민지처럼 생각하고 한국이 동등하게 하려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또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한국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많은데 저는 이제는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국민 대 국민 간의 대화 어떤 나라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 국민과 일본 국민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정말 우리랑 같은 같이 세계 평화와 경제 공동의 번영을 같이 이야기하고 문화적인 공존을 꿈꾸는 나라일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도 극우들이 좀 저런 그 군국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팽창하지 못하도록 일본 선거도 우리 한일 관계를 이용합니다. 우리도 한일 관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죽창가를 갑자기 들이대서 민족 감정을 불러일으키듯이 그쪽 내부에도 혐한율을 통해서 표를 얻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억제해내는 우리의 성숙한 관계 같은 게 요구되고 일본도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가 불편해지면 어려움을 겪는 나라입니다. 다음에 지금 왕이 같은 사람은요. 일본파입니다.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그 사람은 일본어 전공자입니다. 중국도 일본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특히나 식민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좀 더 이제 과감하게 우리가 과거 다른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되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세계 질서를 한번 이끌어보자. 우리도 능동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적극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미동맹의 혁신을 말씀하셨는데요. 짧고 강하게 혁신 동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반도체, 한국의 배터리, 한국의 디스플레이 없이는 미국 공장이 안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굉장히 한국한테 이 문제 정말 애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시기를 잡아야겠고, 또 최근에 그 저 백악관 출입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BTS가 오면은요, 정말 백악관에 그때까지 한 분도 나타나지 않은 기자들이 다 온답니다. 제가 느껴봐도, 아,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K-movie, K-drama, K-pop, 또 K-culture, K-food에서 이렇게 참 미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먹방. 네. 미국 젊은 애들이 그대로 먹방이라고 그럽니다. 네. 네, 그거 보고 따라 배우고 라면도 끓여 먹고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 시대에 저는 한미 간에 특히 젊은이들도 제가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 같은 이런 나라들한테는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취업도 하게 하고 비자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야 당신들이 과학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에만 그렇게 의지하지만 이제 중국하고 자꾸 디커플링 하려고 한다면은 한국과 인도 못지않게 한국도 좀 이 교류 협력의 폭을 넓히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불가능했던 동맹, 성공한 동행, 이 한미 관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침서를 이렇게 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국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